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신년이네요. 네, 이제. 참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제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신년에 여러 가지 또 행운, 백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 가는 데는 홍수매기가 네. 가장 좋겠죠. 맞아. 간단하게 예. 홍수매기로 이제 12달 맞고 가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또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거나 또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할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부정 좀 이제 풀어내는 방법 좀 이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뭐 예비 신혼부부들 네. 아니면 집에 이제 아픈 환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이 있으신 분들 뭐 직장 면접이나 뭐 이런 걸 앞두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내가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어디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집 네. 아니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다녀오셨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부정한 기운이 내가 안 좋으려면 부정하게 껴갖고 오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돌아오면서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현관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내 본인 머리카락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을 세 개를 뽑아. 뽑아갖고 이거를 세번 매듭을 짓는 거야. 그거를 태워. 머리카락 세 개를 매듭을 져서 이렇게 좀 태우시고 돌아오시고 아니면은 이제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묶기가 힘들어. 남자분들 특히 막 이렇잖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 있죠. 주변에 돌멩이들 세 개를 갖다 이렇게 탑을 쌓는 거야. 그 위에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담배를 피워서 그 위에다 또 하나를 올려놓고 거기를 넘어서 그냥 뒷발로 팍 차고 그냥 집을 들어가시면 돼.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요즘에 연말도 지나고 연초 되다 보니까 술을 내가 이제 금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있잖아. 근데 유혹에 진짜 못 이겨갖고 지금 막또 술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술만 내가 먹었다면 자꾸 패가 망신하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술을 끊고자 할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요. 돌김 있죠? 마트 가면 팔고 시장 가면 팔고 하는 돌김. 김. 이제 양념 안 해놓은 거. 그런 돌김을 살짝 구워서 이제 짧게 부숴. 부숴갖고 쌀이랑 넣어갖고 이제 죽을 쓰는 거예요. 이런 죽을 써서 아침 저녁에 공복에 한 그릇씩을 먹는 거야. 이거를 계속 돌기면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풍부하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이 안 허하단 말이지. 그게 오래 간단 말이야. 점점 술이랑 조금 멀어져. 해보라니까 진짜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 신랑도 그래서 내가 단주를 딱 시켰잖아. 아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 2019년 기해년 이제 해가 밝았잖아. 네네. 해가 밝을 때 이제 좋은 첫 달은 그래도 내가 좋은 기운 받아갖고 좋은 선물 같은 거 꾸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선물 같은 거 꾸면 좋은데 내가 혹시라도 악몽을 꿀까봐 불안불안한 분들 있잖아. 내 집안에 거실이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 있지?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경면 주사로 이제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앉아있는 호랑이 말고 서있는 호랑이 이런 그림을 거실이나 안방에다 걸어놓고 있으면은 서있는 호랑이야. 네. 앉아있는 호랑이 아니고 누워있는 호랑이 아니고 이런 그림을 내 집안에다가 하나씩 걸어놓고 있으면은 악몽 안 끈다. 악몽을 쫓아내 버려. 이때 또이 얘기하면 또 전화 온다. 경면주사는 어디서 구해요? 그럼 그림은 어디서 구해요? 이러면서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 집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림 안 비싸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비싸.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어딜 다녀와서 뭐 액매기 뭐 아니면은 내가 부정 푸는 방법, 나한테 좀안 좋은 기운 이렇게 따라오는 거좀 막아지는 방법 이런 거를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이번 기해년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